대통령 선거를 석 달가량 앞두고 지역에서도 선대위를 구성하고 공약 다듬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충청 민심이 역대 대선에 향배를 가는 만큼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 대선보다 인구가 늘어난 충남을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역 선대위 구성을 시작하고 핵심 공약을 선정해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막바지 조율이 한창입니다. 청년층의 충남 이탈, 부동산 가격 폭등, 수도권 집중화 등의 악재로 충남에서 다소 수세에 있다고 판단해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충남권 대선 승부처로 보고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대표 공약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혁신도시 완성, 첨단 산업벨트 조성 등을 통한 정책과 비전으로 충청의 표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윤석열 후보가 첫 지역 행보로 지난달 2박 3일간 충청권 방문 이후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선대위와 충남 공약 선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도정 핵심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안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에서 높은 득표를 올릴 것으로 보고 이를 충남권에서 만회한다는 전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론과 충청 대망론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 말로 깊이 읽고 충청이, 충남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된다. 이런 신조 아래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 대선 후보들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각각 안철수와 심상정 대안론을 정면에 내세우고 충청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천안 을에서 첫 지역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필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만의 안철수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충남권에서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60% 득표율을 목표로 내세우고 특히 120만 인구가 밀집한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서북부권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